자, GS 글로벌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가스 매장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축복이죠. 지금 뭐 여론전 때문에 뭐 결국 자, 우리가 이 종목으로 돈을 벌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가장 우선이겠죠.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된 이후부터는 주가가 정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주가가 안 갔어요. 관심이 시장에 꺼져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잖아요. 얘들이 이제 이그 지분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이 GS 글로벌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게 테마가 생각보다 많이 갈 거예요. 우리 이전에 초전도체 비슷할 거예요. 초전도도 처음에는 꿀렁꿀렁 하다가 에이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2차전지 끝나고 바로 초전도체로 다 옮겨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초전도체도 자세히 보면요, 결국 미지수예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가스전도 일단은 시추를 해봐야 안다고 하니까 미지의 영역이죠. 결국 기대감을 불어일으켰다가 결국 내렸다가 다시 계속 왔다 갔다. 초전도체도요,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위아래로 크게 이렇게. 근데 파동이 점점점 커졌죠. GS 글로벌 만약에 이전 초전도 테마처럼 이번에 이 대한고래 테마도 똑같이 간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아마 엄청 오르겠죠. 여기 그냥 돌파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딱 여기서 봤을 때 과연 누가 들어오고 있을까? 금투 애들 막 들어와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요런 지점에서 금투 애들이 웬만하면 안 들어오죠. 왜 웬만하면 안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투 애들은요, 리스크가 있는 지점에는 절대 안 가요. 수익이 무조건 단 1%라도 자기들의 돈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점만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런 데서 들어왔다. 정확히 한번 볼까요? 자,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시면요, 여기서 누가 사고 있냐?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삼성 창구가 기관들이 가장 많이 쓴 창구예요. 근데 기관들이 결국 들어오죠, 지금. 오늘 일부 팔았다는 거예요. 일부 팔아서 위에서 팔았다가 아마 내려왔을 때 조금씩 담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때 언제 손절해야 될까요? 3,500원 뚫리면 손절해야 돼요. 이전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이렇게 한 개랑 요렇게 한 개로 나뉘어야 되겠죠? 차트를.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이 깨지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거예요. 매도 물량이 실망 매물이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좀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바로 딛고 올라가면 2차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동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버텨봐야 돼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면 될것 같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동해 석유 가스전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테마가 불 거예요. 정부가 미는 정책은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 민주당 야당에서 국민의 혈세를 왜 자꾸 이런 데 쓰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억을 벌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10% 확률로 지금 20%로 얘기한데 평균적으로 10%예요. 10% 확률로 100만 원 투자하면 5억을 벌수 있다. 이거 누가 안할 거예요? 무조건 할거 아니에요. 맞죠? 이것도요, 지금 시초 5번, 5천억 들어요. 한 번당 1천억 해가지고. 5천억을 투자해서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거 국가 입장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야당은 자기들이 혈세 쓰는 건 모르고 한다.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얘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이 얘들이 또 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성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보 성향이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있을지언정 할 말은 저도 하긴 해야 돼요. 저는요 무조건 중립이에요.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잘못했다 뭐라 하고 현재 정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뭐라 합니다. 특검해야지 맞잖아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지 왜안 해요? 해야지 이거 국민들이 못 믿잖아요 지금 정부를.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쓰는 돈을 이상한 데 흘러가는 건안 치고 요런 데만 결국
국가 발전을 시키려면요, 여야의 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한번 위기 한번 휘청 올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3,500 기준으로 딱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슈팅하면 나올 거니까, 한번 기다려보세요. 정말 갈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주식을 좀 쉽게 하고, 좀 돈을 벌수 있는 종목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들 힘드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 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하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이니까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좀 표시를 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온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워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 사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1 문의란이 있어요. 1: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우리 모두 이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